안부장님, 야구 좀 가르쳐 주세요. 대전까지 오신 거예요? 안 될 것 같은데. 만화도 아니고 제대로 한번 그냥 딱 내 인사를 해서 그냥 탁 이런 느낌으로 그냥 탁. 아 근데 폼은 얼추 좀 나올 것 같은데. 나올 것 같아요? 네. 몇 킬로까지 나왔어? 몇 킬로? 킬로 47킬로? 47킬로요? 네. 47킬로? 네. 그 킬로수가 안 찍히지 않아요? 47킬로까지 찍히더라고. 47킬로? 네. 그럼 몇 킬로까지 나오면 조금 뭐냐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. 65킬로? 65킬로? 네. 잘못 오셨어요. 저기 어디 다른 데부터 갔다 오시고. 65kg 나오게 하면 뭐 해주실 거예요? 65kg. 저의 사랑을 드리겠죠? 일단 그 전에 키로수를 한번 재봐도 되나요? 네, 하기 저거, 전에? 네, 저거 네. 되죠. 오케이. 그러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. 네. 좋아, 좋아, 좋아. 네. 대단한 투수였어. 그러니까 아마 말은 저렇게 하셔도 한 70kg까지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. 절대 안 돼. 아야! 자, 스피드 한번 재봅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고! 레디 고! 자카타이! 뭘 45kg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! 몇 살이세요? 이거 26살이요. 죽을래? 아니 26kg라고 어디 개뽕을 치고 있어. 아 진짜네. 저번에 나왔어요 45kg. 26kg가 말이 안 되죠 솔직히. 재는 것도 신기하네. 잠깐만 24kg 24kg 네. 이거 이상하네. 아니 본인이 이상해요. 당신이 이상하다니까 잠깐만. 봐봐 20kg. 봐봐 이게 이 정도 스피드는 거짓말 안 치다. 위쪽은 제가 알기로는 이 스피드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피드가 잘못 찍힐 경우가 있는데 밑에 하이레벨 그냥 땅바닥 레벨은 절대 동일하게 찍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라스 하나 찍어볼게요. 라스 하나. 자 오케이 22kg 이제 끝이야. 이거만 30kg도 안 남아. 어이 당신 여기. 어이 당신 여기요. 오늘 처음 봤지만 죄송한데 22kg예요. 아 이게 말이 안 돼. 이상해요. 한번 해보세요. 저 해볼게. 그냥 내가 살살 한번 던져볼게요. 뒤에서.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? 네. 그냥 몸 안 풀고 던져. 나 사람만 던져. 100kg 약간 넘는 거 그냥. 오 107kg. 맞죠? 이게 정확한 거예요. 본인은 30kg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. 내가 일단 그러면 제가 하체를 펌핑을 좀 시키고 자 원포인트 레슨도 중요한 건데 그 전에 하체를 좀 펌핑 시키고 몸을 좀 풀고 나서 투구 연습을 좀 들어가고 하면 스피드가 안 나올 것 같은데. 네. 아까 전에 몇 킬로 도전한다 그랬죠? 55kg요. 이걸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? 부장님 머리가 점점 이렇게 쓰시는데. 점점 쓰듯이. 이거요? 더 길렀고요. 머리 키 감거든요 요즘에. 특명 소다의 구속을 30kg 올려라. 저도 선수 시절 때 제가 하체 운동을 항상 시켜놓고선 마운드에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.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. 자 다리를 벌렸을 때 내가 뒤꿈치부터 타고 쭉 앉고 뒤꿈치 받고 쭉 앉고 뒤꿈치 받고 쭉 앉고 뒤꿈치 받고 쭉 앉고 대신 벌렸을 때 이렇게 벌리시는 거예요. 이렇게요? 오케이 뒤꿈치부터 오케이 다시 쭉 뒤꿈치부터 가꿈치 말고 뒤꿈치 오케이 30개 하나 30개요? 둘 다섯 이런 거 이 운동은 엘리트 학생들도 하시면 정말 좋고 사인 야구 하시는 분도 해주면 안쪽 운동이에요. 안쪽 어디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안쪽 운동이에요. 계속해요 그냥. 오케이 쭉 뒤꿈치 하나 더 라스 쭉 오케이. 스쿼트랑 다르죠? 이 운동은 누가 알려줬냐 지금 하나이비스의 이제 현 정민철 단장님. 흔한 거지만 이걸 몰라서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여기가 야구는 여기에요. 구속이 늘어요? 그렇게 하면? 아니죠. 땅에 있을 때 잡혀져 있는 게 좋으니까 중심하고 나가는 이 안쪽 근육이 정말 좋아지죠. 힘들어. 렛츠고! 하나
2분 3, 4, 6, 7, 9, 10. 아니 운동 그렇게 많이 한다며. 이거 원래 이게 지나는데. 괜찮아요? 여기다 한 배 아주 좀만 더 펌핑 시킬게요. 놓고 하나. 와. 와. 열. 오케이 20개. 렛츠고. 아니 뭐 쓸데없이 100개씩 한다면서. 오 되게 힘들어해. 오케이 준비. 가자. 쭉쭉 길게 너 길게 쭉쭉쭉쭉쭉쭉쭉. 몇 개예요? 어디까지 나? 아 엄마. 엄마 집에 있어. 아 진짜 힘들어. 힘들죠. 이거 할 때 주의점이 쭉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짧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무릎 다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자세예요. 이런 자세가 아니라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서 쭉 이렇게 앉아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내가 공 넣을 때 딱 잡아줄 수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가꿀 수 있는 이런 운동 펌핑이에요. 아야! 이제 저 펌핑을 시켰으니까 이제 던지는 방향성만 좀 잡아주고 하면 공을 던졌는데 스피드가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 저도 궁금한데 잘 알고 계셔야 돼요. 안 늘었으면 운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고 늘었으면 운동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. 밑밥 너무 까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바들바들 떨려서 더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아 여기 망이에요. 여기 망한데 힘든데 여기 망 힘들면 어떡해요. 돌아서 항상 다리는 던질 때 일자로 맞출 거예요. 이렇게 여기 뒤로. 오케이. 이 다리는 왜 그러냐면 힘들기 제일 좋은 자세로 만드는 거예요. 멀 넣으면 멀수록 오케이. 힘은 받을 수 있겠지만 킥이 불편할 수 있으니 내 어깨 넓이도 제일 벌리기 제일 좋은 만큼 다리 들고 내려갈 때 팔을 잠깐 힘 빼고 들고 그 잠깐 동안 몇 킬로가 늘었을지 잠깐인데 자 일단 아까는 아예 안 알려줬는데 직구 어떻게 잡아요? 자 이제 직구부터 다시 직구를 알다시피 한 번만 여기 라인을 재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오면 돼요. 여기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손톱 왜냐면 공을 미끌리기 때문에 찰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를 딱 잡았을 때 미끌릴 때 무심으로 이렇게 이거 궁금하면 안부장TV 들어오세요. 있어요. 들고 똑바로 안 해? 다리 들어봐요. 다리 들어. 들고 다리 들어봐요. 하체가 풀렸어. 하체가 풀렸어. 다리 들어봐요. 앞에 봐요. 이렇게 봐야 돼요. 오케이. 나가. 쭉 빵! 이렇게. 오. 봤지?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깨는 바로 풀릴 거예요. 두 개 풀고 나서 지금 스피드를 바로 재볼 거예요. 쭉 나가. 빵! 자, 29kg. 최고 29kg. 오케이 던져 빡. 오케이 27kg. 쭉 다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. 다리 들고 쭉 끌고 나가서 세게 쭉 빡. 우와 30kg. 맞죠? 안 망했다 됐습니다. 이제는 다리를 들어놓고 연결시켜 놓는 거야. 라사나 백스로 100% 빡. 30kg. 100% 늘렸어요. 네. 다리 들고 빵! 와 33kg! 아야! 네 오늘 안부장님한테 이거 공 던지는 거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? 괜찮아요? 네. 왜 그래요?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 아 또 오라고 하면 또 올 수 있어요? 또 오면은 가르쳐 주실 거예요 또? 안 오실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오면은 또 가르쳐 주시나요? 또 오면 알려줄 텐데 네. 그전에는 제가 알려준 거 좀 해보세요. 그러면 정말 스피드는 하체 운동을 펌핑을 시켜놓고 그래도 폼을 좀 잡아놓고 던졌을 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좋으실 거예요.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. 댓글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